저는 저희 집에 노란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가 완벽한 겁니다. 시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드름이 진짜 심하게 났어요. 네. 그때 이걸로 세수하고 여드름이 쏙 들어갔어요. 다리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겨울이 불인데 매년 이렇게 살았는데 정신 차리면 또 겨울이 되고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28살 박강희라고 합니다. 무슨 일 하시나요?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긴 한데 네. 사실 저것입니다. 레고요? 저 레고가 저희 회사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수원 이쪽에 맞습니다. 살고 계신 거군요. 여기는 수원 망포가 제일 가깝긴 망포 쪽에 계시군요. 회사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하시게 된 거겠네요. 그렇게요. 조금 애매한 게 제가 회사가 평택이기는 해요. 발령을 평택으로 받아서 지금 네. 평택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셔틀버스가 저희는 많이 다녀요. 또 제 본가가 성남인데 분당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분당선 라인에서 갈 수 있으면서 회사도 셔틀버스가 다닐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다 보니 뭔가 요 중간 느낌이네요. 네. 버스 이제 분당선 요렇게 해서 딱 만날 네. 요 지점 망포 이쪽에 살아보시니까 이 동네 이거는 좋고 아 이건 좀 아쉽다 뭐 이런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망포에 살긴 하는데 막 근처를 많이 다니지는 않거든요. 네. 밖에서 많이 노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래 영통에도 살아보고 망포도 살아보고 했는데 네. 그 둘 중엔 여기가 조금 더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 많아요. 24시간 병원이 여기 근처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예요. 그냥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내과 가야 됐는데 그냥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과가 있다던가 모든 걸 걸어서 갈 수 있는데 24시인데도 많고 네. 아 그것도 있겠다. 뭔가 여기는 사실은 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왔다 갔다 가능할 네. 것 같은데 평택은 제가 듣기로는 대중교통 가능하지만 차가 거의 반필수라고는 하던데 뭔가?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사실 원래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이제 제가 회사를 한번 이직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차를 팔았다가 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만에 다시 재고를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빌라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면 이 집을 찍기 전에 이 집에 대한 한 줄 요약 그거 듣고 집 찍어보고 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네.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현관, 주방이 있고요. 방, 화장실 방, 그리고 저기는 세탁실 그런 곳이고 근데 너무 노랗다. 어떻게 보면 컬러 플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왜 이걸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왜 노란색이냐는 질문은 제가 살면서 이제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모든 이제 자매 동생들이 그러다시피 네. 어렸을 때 언니를 되게 동경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뭐 좋아하면 나도 뭐 할래 나도 항상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네. 어린 시절에 저희 언니는 노란색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노란색 좋아하니까 나도 했는데 저는 의리파라서 지금까지 노란색을 쭉 좋아하고 있고 저희 언니는 검정색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가 되게 칠칠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노란 색깔 가방, 신발 뭐 아무것도 안 사주셨어요. 네. 노란색은 때가 타면 티나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나 혼자 살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일까요? 계약서 제가 찾아봤는데 35.64, 10.78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 10평 정도? 10평 정도 되는? 왜 이 집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전에 여기가 X동인데 X동에서 2년간 전세로 살았었어요. 같은 단지의 역동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집을 살면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더 살려고 계약 연장을 하겠다 이랬는데 원래 전세가 2년이 지나면 5%로 연장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전세가가 조금 높은 편임에서도 이제 5% 인상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집을 알아보다가 이 집이 월세였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럼 가자 하고 그냥 바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전세가 사실 제 돈보다 은행 돈이 한 80%였어요. 그 보통 상황에서 그렇죠? 네. 집주인은 보통 그런 게 많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으면 나는 돈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불안을 한 번 싹 겪고 나니까 전세 저는 못 살겠다. 난 이제 앞으로 평생 매매 저는 무조건 월세다. 한번 경험하시니까 이제는 네. 전세보다 다른 형태로. 그러면 여기 월세가 얼마일까? 그 집의 단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두 가지. 네. 채광이 일단 안 좋아요. 두 번째로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세 살았다고 했으니까 다 제 거거든요. 무옵션에 이제 채광이 조금 아쉬운 네. 한 30년 정도 된 빌라인 네. 것 같은데 네. 보증금이 500일까요? 보증금은 9입니다. 보증금은 1000입니까? 1000, 네. 근데 여기가 수요가 진짜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그래서 본날 그냥 바로 계약했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집 컨디션 대비 생각보다 조금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보러 3명이 같이 왔어요. 부동산에서 3명을 조인트 시켜줄 거예요. 몇 시에 모이세요? 이렇게
집에 물어봤는데 몇월 며칠 몇 시에 시간 되세요? 이래서 이 집하고 옆집이 전세가 있었어요. 네. 이 집하고 옆집을 같이 보는 코스였어요. 그럼 여기 먼저 할 사람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바로 달려가서 저요 계약하겠습니다. 와,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아, 그래요? 그러면은 55? 3. 천에 45? 였는데 집주인분이 제가 너무 어려 보인다고 2만원 깎아주셨어. 아, 좋네요. 천에 43만원? 네, 천에 43입니다. 관리비 같은 것도 있나요? 관리비는 그냥 수도세 포함해서 되게 저렴해. 15,000원. 그래서 월세 2만원 빼줄 테니 관리비 내라. 아, 그거. 네. 이거구나. 네, 귀엽죠? 가정의 달. 이벤트로 이제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네. 이게 아마 소득에 반영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인형이랑 고를 수 있었는데 그냥 해보고 싶어서 100으로. 했어요. 현관을 아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네.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인생을 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좀 크게 고민이 있었던 건 없고요. 네. 이전에 살았던 집이 주방이 진짜 작았어요. 주방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잔을 좋아해서 잔 같은 걸 모으는데 아.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잔의 장으로 썼던 애여서 아 원래는? 네. 이사 오고 나니까 저기 수납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걸 버려야겠다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 집에 왔는데 신발장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신발이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거의 한 6개?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의 이거 2개밖에 안 신어요. 족저근막염도 있고 네. 막 인대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운동화밖에 못 신어서 사실 아... 구두를 일절 안 신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냥 신발도 몇 개 없고 왔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를 신발장으로 쓰고 어? 신발장으로 썼는데 또 심심하다? 화장실에 딱 나오잖아 여기가. 나오자마자 아 거울을 보고 싶네? 거울. 아... 어? 거울 있으니까 로션을 바르고 싶네? 로션. 물을 넣어가듯 이렇게 되었다? 네. 불도 켜집니다. 아... 이제 들어와 주시면은 첫 번째 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은 컨셉이 있어요. 불 한 번만 끌게요. 이곳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게 해라. 제가 교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교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잘 때도 있고 낮에도 잘 때도 있고 한데 전집에서 암막 커튼이라고 달았는데 저 아일렛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아. 그래서 이중으로 달았어요, 암막 커튼을. 잠을 조금 더 잘 주무시기 위해서 이게 낮과밤이 바뀔 수도 있으시니까 네. 무조건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이제 변환하실 네, 때도 네. 있으니까 집을 구할 때 이유가 되기도 합니까? 그래서 채광이 안 좋다 했잖아요, 이 집이 저렴한 이유가. 저한테는 그게 장점이었던 거죠. 크게 상관이 없구나. 저 오히려 좋아요. 그럴 수 네. 있겠다. 저거 뭐예요? 겨울이 불인데 보통 사람들 이렇게 접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매년 이렇게 살았는데 정신 차리면 또 겨울이 되고 하더라고요. 되게 명언이 많네요. 정신 차려보니 겨울이었다? 매번 넣어야지 사야지 하는데 살려고 하면 또 지금 곧 9월이잖아요. 자칫 처음 할 때는 여름 이불도 없었어요. 네. 그냥 겨울 이불로 배만 덮고 잤어요. 가끔 에어컨 너무 세서 추울 때 또 이거 꺼내와서 아... 막 잠결에 덮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럴 때 있으니까요. 이거는 뭔가요? 예전 집이 주방이 작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주방에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썼었는데 또 이사 오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제 잡동산이 공간이 됐습니다. 여기가 제 화장품이고요. 제가 평소에 화장을 못해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화장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로션 저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회사 출근 저거면 딱 끝. 오늘같이 이렇게 가끔 할 때 쓰게 네. 여기다가 이렇게 아예 넣어버렸어요. 옮겨 다니면서 네. 이제 요리할 수 있게. 오. 되게 좋아요. 화장할 때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화장하고.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돌려두고. 이 식탁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이전 집에 다 잔재예요. 이전 집은 식탁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주방이 따로 없었고 주방이 네. 작고 식탁을 둘 수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둘려니까 이걸 썼었는데 이사하면서 버리자니 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아깝죠. 아깝죠. 그래서 그냥 일단 두고 있어요. 꺼내져 있는 건 뭔가요? 제가 그 취미가 조금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데 네. 최근에 비즈 왁스에 꽂힌 거예요. 제가 또 할 때 시원하게 시작하는 편이라 시원하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사자 이래서 처음 할 때 막 한 1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미니 비즈발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제가 저렴한 비즈를 사니까 비즈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비즈로 이런 거 하는 거 있길래 막 리본 만들고 아, 네. 이제 친구들 저희 집에 오면 미니 꽃 한 송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선물로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어린이용 의자거든요. 근데 노란색 의자를 찾으려니까 네. 어린이용밖에 없는 거예요. 제 키가 크지도 않고 나름 잘 들어가서 잘 쓰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방법이든 해본다? 아니요, 근데 제가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저는 노란색이면 사진 않아요. 아. 이왕 살 거였는데 노란색이니까 산다. 노란색이라고 막무가내로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 사연 있는 친구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가려놨잖아요. 아까 제가 완벽 암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붙이는 걸로 붙여버렸어요, 암막을. 위에까지. 아, 여기가 원래는 이런 베란다 공간이구나. 네, 네. 여기 좀 덥더라고요. 잘 안 쓰시지만 어쨌든 네. 막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창고로 쓰시고 있고. 얘 덕분에 완벽하게 이제 차단이 될 수 있어요. 나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잠깐 들어가면은 이왕 살 거면 노란색으로 가자. 아, 예. 아, 이런 것 좀 노란색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 근데 제가 저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보통 본가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쓰시는데 아, 이거 향을 너무 좋아해요.
거예요. 이 샴푸를? 네. 네. 제가 노란색이 진짜 좋았으면 노란색 공병을 사서 이걸 옮겨 담았을 거예요. 네네.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손 씻으면서 봤던 이 비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이 비누 진짜 좋아해요. 이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어디 가서 사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와. 향이 진짜 좋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드름이 진짜 심하게 났어요. 네. 그때 이걸로 세수하고 여드름이 쏙 들어갔어요. 다리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고 싶다 말씀하신 화법이 좀 쇼스트 분의 화법.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아 그래요? 저희 집은 클렌징 폼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닦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수건거리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신 건 무슨 이유인가요? 여기 되게 편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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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다 예전 집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테이프니까 여기만 새로 사면은 얘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샤워하고 이제 막 예를 들어 손님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밖에 막 벌거벗고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다 이게 착착착착착 올려놓고. 아 그 용도구나. 네. 저는 발수건으로 옛날 수건을 씁니다. 보통 이 발수건으로 매트 같은 거 쓰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빨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주 빨고 싶은데 옛날 수건 여기로 가서 이제 발수건으로 쓰고 이제 새로운 수건 입고. 이것도 원래 예전 집에서 손님 맞이용 이제 옷걸이였어요. 모든 거를 그냥 예전 집에 쓰시던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웬만하면서 이게 크게 새로 산 거는 없어요. 아,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주방이 컸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 주방. 일단 얘는 무조건 붙이려고 했어요. 여기가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시트지를 붙였어요. 네네. 쓰다 보니까 조금 꼰대가 있는데 이런 데 이제 좀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돈만 이렇게 숨겨두고. 이런 거에 딱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네, 네, 네. 뭐 굳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왜 숨기면 되지? 이러고 많이 흘리고 부닥친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에 신경 쓰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다치고 말아요. 다치고 말아요라고요? 다치고 치려고 흘리고 빨고 이게 그냥 저는 거기에 집중하면 너무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매직실 뭐 직무 그런... 포장이거든요. 네. 2023 최고의 소비. 언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채 같은 거 사면은 이런 식으로 직무 포장해주는 거. 아 가격 대비 만족해요. 전 냉동실이 사실 메인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냉장실 일단 좀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냉장고가 큽니다. 이전 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를 샀어요. 원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양문형 양문형. 아. 옛날 집에는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료류가 엄청 많네요. 이게 보면 다 업소용이잖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테이크아웃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퇴근할 때. 네네네네. 그래서 메인 메뉴 두 개 음료 하나나 메인 메뉴 하나에 음료 세 개 이렇게 가져올 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나다고 그걸 받아 먹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그러니까 살이 찐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집에 음료를 받아오기 시작했어요.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그럼요. 근데 그거 치고는 요리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해먹어요. 너무 집밥을 안 해먹으면 조금 힘들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얘는 뭡니까? 그 양파인데 제가 네. 들었는데 양파가 이렇게 은박지에 싸서 진공포장을 해두면 어둡고 진공이니까 이게 땅인 줄 알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 양파를 속이는 거구나 지금. 그럼요. 파는 사실은 원래 제일 좋은 게 그냥 안 씻고 이런 식으로 넣어두는 건데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파는 그리고 소진율이 좀 빨라요.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냉면이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그릇에 8, 9천 원인데 네. 인터넷에서 대량 주문하면 한 그릇에 2, 3천 원이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되면 꼭 이렇게 사서 냉면을 먹어요. 냉동실을 네. 보겠습니다. 냉동실이 뭐가 좀 많아요. 원래 자취생의 그거잖아요. 자취생의 삶의 낙이 냉동실이잖아요. 냉동실이 큰데 정리를 너무 잘해두셨네요. 한 거예요. 아, 이번 주에 했어요. 근데 원래도 이렇게 더럽게 살진 않는데 네. 조금 더 했죠. 양배추예요? 어느 날 인스타 릴스로 뜬 거예요. 네. 건강주스를 갈아먹으면 소화가 잘 된대요. 네. 그래서 케일하고 양배추는 이렇게 쪄가지고 하나씩 담아놨고요. 애호박, 샐러리,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갈아먹고 갑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또 네. 테이크아웃 잘 된다 했잖아요. 회사에 네. 과일이 나와요. 이렇게. 아~ 그래서 과일이랑 레몬즙 좀 넣고 해서 갈아 먹으면 좀 맛있어요. 전날 밤에 냉장고에 넣어놔서 녹이고 얘네들은 그대로 갈아서 잘 갈리더라고요. 빼서 보시면 이게 아까 진공포장기 소고기 같은 거 잡채생들은 한 번 사면 다 못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1kg 이렇게 사야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서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세 개는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왜 2023 최고의 소비라고 하셨는지 그쵸? 이제 알겠다. 아, 너무 잘해놓고 사시네요. 내가 생각해도 뿌듯? 네. 친구들 오면 한 번씩 내 냉동실 좀 봐줄래? 이렇게 보여줘. 여긴 그냥 제 수납 용기들. 대파 같은 거 보관도 여기다 하고 네. 마늘 이런 거나 아니면 떡볶이 먹고 남았을 때 이런 데다 넣기도 하고요. 아~ 여기는 밥 하면은 밥 소분해서 여기다 넣어서 얼리고 합니다. 그러면 자취라는 걸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렇게 사셨나요? 아니면은 살다 보니까 오,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이런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본가에 있었을 때도 네. 요리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자취하고 나니까 좋은 게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가에 살았을 때부터 좀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하이라이트를 안 보셨어요? 그래요? 아, 잔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처음 본 디테일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 붙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깨지지 말라고 이런 거 이제 붙이셔가지고.
옆으로 두시고 여기 또 봐주셔야 되는데. 아, 사실 이렇게 깊으면 차 못 쓸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두니까 잘 쓸 수가 있구나. 얘를 사서 하신 거네요. 어, 오늘? 네, 그걸 샀어요. 바로 꺼내실 수 있게끔. 요거는 손님 초대했을 때 4인 식기, 요거는 한 명 초대했을 때 2인 식기, 요건 혼자 먹을 때 1인 식기. 요런 것들도 기방이만 살 거 노란색으로. 그쵸. 아, 완벽하네요. 여기도 봐주세요. 와. 이걸 보면 친구들이 너 진짜 잘 먹고 산다고는 해요. 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취라는 걸 뭔가 얼레벌레 시작해서 모든 기준점이 좀 본가에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본가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그냥 저의 기본 그 마인드 세팅인 거죠.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뒤에 뭐가 또 있네? 아, 요런 게 설탕이랑 소금인데 네. 리필해서 써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아, 큰 것들은 여기다가 두고. 네. 혹시 여기 열어봐도 되나요? 어, 네. 아, 근데 여기가 넓다. 그래요? 바로 아. 세탁기가 마중 나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근데 여, 들어가서 재활용품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쵸, 여기 재활용품 모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세탁기 있고 위에까지도 높아서 건조기나 이런 것도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되게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한 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이 방? 옷방입니다. 아 옷방이구나. 네. 이게 겨울옷 다 있는 거예요. 패딩 있고. 이 행거 하나에 그냥 있는 게 끝이에요? 네. 아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있긴 한데 반팔티 네. 이런 건 여기 좀 있긴 해요. 진짜 옷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요리해서 먹는 거? 아 요리해서 드시는 그냥 거? 그냥 딱 그게 삶의 낙이에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화장도 못하고 옷도 입고 먹기 편한 옷을 제가 입는다고 하거든요. 아. 저는 거의 매일 들어가요. 그럼 매일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입고 먹기 편한 옷 최고. 그냥 고무줄 바지? 아니면 진짜 최고는 원피스. 이게 아마 조만간 2024 최고의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청소기를 3개 사신 거예요? 다 달라요. 이거는 그냥 진공청소기. 그리고 얘는 물걸레 청소기인데 사실 잘 안 써요. 이걸로 닦느니 제가 손으로 닦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광고를 보고 홀린듯 사버렸죠. 이거 스팀 청소기예요. 어, 맞아, 이거 브랜드 색깔이 저 색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데스티니. 청소기가 좋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로 일단 처음 이 집 바닥을 닦는 날 바닥에서 떼국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데 청소기도 되게 좋고요. 싸주면 이게 팍팍 싸가지고 그리고 수전 같은 거 반딱반딱거리게도 닦을 수 있어요. 아 혹시 아 이거 얘기하고 싶었다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집에 노란색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가 완벽한 겁니다. 뭔지 아시죠? 진짜 찐은 자기가 찐인지 몰라요. 저 손잡이도 노란 색깔 하고 싶은데 아, 네. 과소비 같아서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촬영해보시니까? 저희 집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